저 등 너무 예뻐. 와, 등이 봐. 야, 여기 맛집인가 보네. 잘 찾네. 제가 5년 전에도 한번 친한 형하고 왔었는데. 오. 한번 이미 검증을 한 곳이야. 한번 왔었어요. 오, 사람 엄청 많다, 근데. 아, 여기 맛집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진짜 맛있나 보다. 여기서 맛있는 게 보통 막 분짜, 뭐 스프링롤 이런 거. 분짜. 어. 잠깐, 근데 분짜가 뭐지? 그거 비빔국수 같은 거. 아, 그게 분짜야? 네. 아, 이게 롤 같은 거 말아서 그럼 그건 뭐지? 그건 스프링롤. 아, 그 스프링롤이야 또 그리고 이름이? 튀긴 게 짜죠. 아, 그래? 어, 나 전혀 몰랐어. 진짜 전혀 몰랐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땐 스프링롤, 다이어트 안 할 땐 짜죠. 야, 그럼 오늘 멋있겠어. 오늘 스프링. 예! 와, 채소. 야, 여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그리고 저거는 바인똠이라고 하는 베트남식 새우 팬케이크. 우와. 네. 바인똠? 채소 있어야 돼. 채소가 있어야 돼. We need 채소. 아. 일단 튀김부터 먹는 게 건강에 좋잖아요. 에? 아니. 맞아. 맛있는 거 먹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 거야. 어, 쫄깃쫄깃해. 오, 너무 맛있다. 와. 진짜 팬케이크처럼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얇아서 우와. 새우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약간 새우 과자 같겠어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소스의 상큼함이 약간의 이질감을 다독여주네. 와. 좀 하나로 이어주는 오작교 역할. 와, 좋게. 와, 진짜 맛있겠다. 일단 이게 한 번 봐. 소스가. 어, 다워. 맛있나 보다. 이건 어떻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쌈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저게 라이스페이퍼에 이제 채소랑 구운 돼지고기 넣고 피쉬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인데 제가 와. 이제 쌈민석이라 가지고. 와, 저거 다 먹는다고? 저게 한 입에 들어가요? 와, 이게 싸니까 크다. 그러니까. 와! 와! 김진현급인데? 와, 눈만한 거를 이렇게. 진짜 한 입만이에요, 완전히. 와! 상도가 안 돼. 그러니까. 진짜 계속 걱정이지. 그래,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뭔데? 고깃추가 되나? 너도 그 생각 했지. 고기 진짜 맛있나 보다. 고기가 어떤 맛인데요? 냄랑. 떡갈비 같아. 예쁜 떡갈비. 예쁜 떡갈비. 먹기 그러니까. 좋은 떡갈비. 맞아. 그리고 이게 고기 밑에 깔린 게 면을 눌러놓은 거래. 아, 이게 면이야. 네. 저게 되게 맛있어요. 어, 나 저거 처음 봐. 응. 아, 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니, 채소가 더 많아, 사실은. 아, 한 번에, 한 번에. 어우, 잘 먹네. 풍부한 채소에 풍부한 섬유질, 비타민. 와. 저거는 이제 짝가라는 음식인데 민물고기를 튀겨가지고 채소랑 볶고 아. 그다음 쌀국수면이랑 같이 먹는 와. 이제 저게 하노이 전통 음식이에요. 아, 이게 뭐야? 뭔데? 세다, 세다. 무슨 냄새지? 김민석이 거부하는 음식이 있어? 아, 기침했는데. 아, 왜? 괜찮은데? 야, 젓갈이네, 젓갈. 젓갈도 그냥 젓갈이 아니라 삭힌 젓갈이네. 아, 이거 진짜 썩은 냄새 되게 심하게 나거든. 이게. 먹지 마. 어, 저거 진짜. 우리나라 멸치 액젓보다 한 7배 정도의. 난 좋아. 와, 형 진짜 괜찮아. 어, 난 이거 오히려 없으면 좀 싱거울 것 같아. 그냥 식어서
그러니까 쑥 넣으면은 오히려 그게 없으면 좀 심심해. 그렇지, 괜찮지? 아, 근데 이거 형, 이게 소스 역할을 하니까 꽤 괜찮네요. 그렇지? 괜히 주는 이유가 있어. 야, 저기 이제 민물고기다 보니까 약간 좀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새우 젓갈이 풍미를 좀 더해주더라고요.